10장의 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문제는 두 개의 평행한 도서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. 이제 이런 평행한 도선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제 크기는 그냥 모르니까 이걸 IA, IP라고 합시다. 그리고 두 선에 흐르는 전류량이 각각 두 배로 늘어났을 때두선 사이에 청력의 변화가 없으면 두선 사이의 거리를 몇 배로 늘려야 하는가? 그러면은 이제 이 도선에 걸리는 힘을 알아야겠죠? 청력이니까. 그러면 그 이제 받는, 그러니까 도선, 이게 B, 도선 B고 도선 A라고 하면 도선 B가 받는 힘은 만약에 뭐이 L에 받는 힘은 길이 L에 받는 힘은 이제 I, L, B가 될 텐데 이때 I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전류겠고 이제 B는 이 A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죠. BA가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BA를 구해주면 되겠죠. 근데 BA는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거는 이제 2파이 뭘 여기 길이를 뭐랄까요? A라고 합시다. 그러면 2파이 A 뮤 제로 I A가 되겠죠. 이게 이 도선 A가 만드는 도선 A가 이제 A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나타나겠죠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FP는 IB L BA니까 2파이 A 뮤 제로 I A가 될 거고 이걸 정리를 해주면 되면은 파이 A 뮤 제로 I A I B 이렇게 되겠죠. FA도 FB랑 똑같이 받겠죠. 그러면은 근데 이제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그래서 U0 IA IB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건 이제 A만큼 떨어져 있는 그 도선에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이 청력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이제 전류량 각각 두 배로 늘렸을 때두 도선 사이에 청력의 변화가 없으려면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몇 배로 늘려야 되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이걸 F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전류량을 이제 두 배씩 각각 늘려주게 되면 가 되고 이 파이 이제 어떤 거리가 되겠죠. A 프라임으로 두게 되면은 근데 이거랑 이제 같아야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2 파이 A 프라임 뮤 제로 IA IB는 2 파이 이건 A 프라임 뮤 제로 4 IA IP 해서 A 4에는 A 프라임이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거리를 4배로 늘려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